중국 개혁 개방의 총설계자로 불리죠. 네, 덩샤오핑. 오늘이 태어난 지 110주년 되는 날이고 중국 대륙에서 추모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해 볼까요? 김선경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덩샤오핑 추모 열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말 그대로 이 중국 대륙 전역이 덩샤오핑 추모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이 각종 기념 행사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 이미 두 달 전부터 이 좌담회나 사진전 그리고 문예 공연 등을 통해서 덩샤오핑 탄생 110주년을 기념해온 각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오늘도 이 크고 작은 추모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또 관영 CCTV는 지난 8일부터 이 48부작으로 덩샤오핑 일대기를 드라마로 이 방영을 하고 있고요. 아하. 예, 중국 공산당이 공식 출간한 이 덩샤오핑 전기는 어제부터 이 중국 전역에서 일제히 시판이 됐는데 폭발적인 관심 때문에 물량 부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마오쩌둥보다 덩샤오핑 추모기가 더 뜨겁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 그렇습니까? 좀 상징적인 일인데 어제 그제 지난 20일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덩샤오핑 탄생 11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서 유례 없는 역사적인 위업을 남겼다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덩샤오핑을 기렸습니다. 예. 이 기념좌담회는 7명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는데 시 주석은 이날 강연에서 위대한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30번 가까이 사용했습니다. 아하. 이 같은 극찬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강연과 비교해보면 대조적인데요. 시 주석은 당시 강연에서 마오 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위대하다고 해서 신처럼 숭배하거나 사람들이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마오쩌둥의 공과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예. 또 이 기념 행사의 열기와 규모도 좀 대비되는데 지난해 12월 26일이었던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을 앞두고는 시 주석이 지나치게 성대한 기념 행사를 자제하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대형 음악회 같은 일부 행사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이번 덩샤오핑 때와는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아, 이건 결국 덩샤오핑 띄우기, 결국 중국 당국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은 신중국의 창시자로서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오늘날의 중국,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중국을 이뤄낸 데는 덩샤오핑의 공이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중국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덩샤오핑이 중국을 세계 주요 2개국 G2의 반열에 올리는 기초를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덩샤오핑이 중국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인도했던 1978년 당시 중국의 국민 총소득은 1인당 19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예. 예, 지금은 지난해 이미 평균 6,500달러 정도가 됐고 일부 지역은 2만 달러도 넘는 곳이 있으니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칭송받을 많은 이유가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은 이 같은 덩샤오핑의 업적을 내세우고 강조하면서 이를 자신의 권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개혁과 반부패를 내세우면서 이 덩샤오핑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통성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되고 싶어하는 시진핑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20일 열린 좌담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당시 좌담에서 시 주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문화대혁명의 잘못된 이념과 실천을 철저하게 부정했고 마오쩌둥의 잘못된 사조를 철저히 비판했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공식적으로요. 예. 바로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마오의 길이 아니라 이 덩샤오핑의 노선을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에 내세운 정치 슬로건은 전면적인 개혁의 심화 이것입니다. 예. 이 덩샤오핑의 개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개혁 2.0 버전이다 이렇게 뭐 부를 수도 있는 것인데 시진핑은 사실 덩샤오핑처럼 중국을 새로운 개혁과 성장의 시대로 이끄는 이런 지도자로 평가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덩샤오핑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반부패 캠페인 등을 강력하게 이게 추진하면서 권력 기반 구축에는 성공을 했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이 대중적인 카리스마를 이 덩샤오핑의 권유를 빌어서 보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좀 다른 소식인데 그 세계적인 영화 배우 성룡 요즘 중국에서 예. 아주 뜨거운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성룡의 아들이 마약 흡입하다 베이징에서 체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성룡, 이 중국 발음으로는 청룡인데, 이 청룡의 아들 팡주밍이 지난 14일에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체포됐거든요. 네. 현재 형사 구류 상태인데 8년 전부터 이 대마초를 흡입했다는 등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청룡은 영화 촬영을 중단하고 급히 베이징에 왔고 곧바로 이 공식 사과하고 했지만 아직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룡은 지난 2009년에 중국 마약 퇴치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마약 스캔들이 중화권 연예계 전체로 번지는 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화권의 일부 매체들은 중국 공안이 이 청룡의 아들로부터 중화권 연예인을 비롯해서 이 마약 흡입 혐의를 받는 12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 명단에는 현지 재벌가 자녀 이 포함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공안 당국은 아직 공식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중국은 이 마약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약 사범도 그냥 바로 사형에 처하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파장이 좀 커지겠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달 초에 우리 한국인 마약 사범도 세 명도 사형을 시켰는데 어느 나라나 이 마약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그 트라우마가 더 큰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19세기에 아편 중독이 만연했지 않습니까? 또 이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동아시아의 병자라는 서방의 모멸을 감수했고요. 그렇죠. 사실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닌데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마약 엄단을 지시했고 중국은 이후에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시 주석이 엄단을 지시했다는 것은 바로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재 중국에는 이 마약 복용자가 최소 한 258명에 이르고 있고 258만 명 나온 것뿐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관련된 범죄도 심각한 상황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개혁개방이 30년도 지나고 이 자본주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이 마약과 같은 사회 병폐도 함께 만연하는 게 중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한 개혁을 달성해야 되는 게 이제 시진핑의 과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베이징의 김성경 특파원이었습니다.